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. 이 아이들은 여자의 냄새를 맡고 벽돌로 흔들어 주는 많이 먹는 아이는 흠뻑기도 안 해요. 그런데 이 아이는 흠뻑을 야, 이 다리가 여섯 개가 올라간 거 보고요. 근데 콧구멍을 보세요. 콧구멍이 몇 개야? 콧구멍. 4개. 콧구멍 보세요. 와, 네. 여기 한번 보세요. 선생님이 어떻게 넣는지 알려줄게요. 얘 요렇게 놓고서 거꾸로 이렇게 놓고 다 담고는 저한테 확인 담고 해봐요. 나. 한번 담아보세요. 한번 눌러 돌리면서. 손이 대박! 그래도 이게 중요하죠. 자, 선생님처럼 엄지척 해볼까? 엄지척. 그렇지. 엄지척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들어가 구멍을 만들면 돼요. 구멍을 한번 만들어요. 네. 자, 이게 손바닥이 다져져서 아마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그렇죠. 머리가 안에 들어가게. 머리가 안에 들어가게. 살살. 우리 모습이 아셨어요? 모습 딱 보셔서. 자, 그리고 이거 머리 방향으로 넣게 되면 애벌레를 잠깐 관찰하세요. 애벌레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. 응. 우와. 이 정도로 빼고 있잖아요. 안녕 인사해. 가도. 잘 자라야 돼 라고 인사하고 뚜껑 딱딱 소리가 나게. 아빠랑 가봐. 제가 아니라 손주한테 나 맛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그게 힘들어요. 근데 오늘 보여주면 이 동물은 냄새도 안 나요. 울지도 않아요. 네, 이제 안 움직이게 해볼게. 자, 하나, 둘, 셋. 오, 소리도 안 들었어요. 오, 괜찮지? 이거 뭐야? 응, 이 사뿐사뿐사뿐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느낌이 어때? 귀엽지? 아, 얘는 꼬리만 좀 싫어해. 오, 우리 친구 손에 얘가 얌전하네. 좋은가 보다. 이거 지금 나 이거 붙일 거지.